일단 돈이 있고 난 다음에 만족을 하고 싶은데 그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이 가지고 예.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자들은 그 변화의 굉장히 흐름. 지금 우리가 왜 같은 강물에 두번발 담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변화가 빠르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에 잘 맞춰서 가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하면서 그때 지금은 진짜 옛날 얘기지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로드맵. 그거 보고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거 아, 막 우리 그래요. 집도 보이고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이제 백발 거의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요번에 아이폰을 샀는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이게 주소 불러보세요. 그럼 제가 또 보여드리고 그러면 너무 신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분들이 다 아이폰을 바꾸셨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거는 실화야, 실화.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으로 다 바꾸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때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비서도 계시고,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냥 뭐 보려면 다볼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그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뭔 소리야? 그게 요즘에 트렌드면 따라가야지. 라고 얘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거기에 다, 어느 정도 다 기반을 닦으신 분들이고, 계열사도 있고, 뭐, 그, 거의 리더잖아요. 완전, 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배우는, 그 변화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아주 빨리 배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 파티했을 때도 거의 75세? 드신 분이 페이스북을 배워서 저한테 신청을 하셔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그런 리더들이 많이 변화의 흐름에 좀잘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80다 되신 회장님 계신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80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 50대면 은퇴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50대인데 은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80을 거의 다 되신 그 회장님 볼 때, 아, 이제 일찍 그만하세요. 그냥 물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탁 치면서 뭐라 하시냐면 무슨 소리냐고. 일을 놓으면 늙는다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즐거운데 왜 그거 일을 놓냐는 거예요. 자기 일할 때가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의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 또 일을 즐기시는 모습이, 아, 나도 80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은 다 일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일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즐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회장님께서, 박사를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거의 70다 되셨죠. 헐. 근데 사실 박사를 요번 학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하려고 70 되셨는데 박사를 어렵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무역을 또 새로 시작했는데 아, 새로 시작한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국제통상 이 학과를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회장님 밑에 그런 전문가들 많을 텐데 굳이 뭘 회장님이 그랬더니 야 내가 알아야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내가 무역을 옛날에 해봐가지고 아는데 아는 내용이 다 책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CEO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녁 되면 CEO분들이 뭐 최고위 과정 뭐 네트워크도 있겠지만 그 공부하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더십 그 코칭 리더십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논어에서도 학직불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고루하다. 학습하지 않으면 고루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루하니까 그 고집스럽고 고루하니까 그 사람 열린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나이가 먹을수록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CEO분들, 특히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나 평생 공부를 잘 하시고 계시다. 라고 말씀. 뭐 기타 등등 다른 게 더 많지만 예, 세 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메모하고 계속 공부하는 거는 정말 저도 계속 느끼는 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메모 장난 아니시죠. 네. 그 조차 모임 가면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 예. 하다못해 건배사까지 다 메모하시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왜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구두쇠 같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선입관이 좀 극과 극이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일반인들하고 좀 그런 나름대로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돈 씀씀이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데 돈을 안 쓰세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디 상가집을 갈 일이 있어서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쭉 가고, 가는데, 거기가 무슨, 청평? 이런 쪽인데 톨게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톨게이트가 한 천 얼마였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천 얼마였는데, 제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더니, 야,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은, 돈 안 내는데 너는 왜 굳이 일로 가니? 아, 내비가 일로 가라고 해서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라. 이거 돈 안 써. 근데 회장님, 기름값이 더 나와요, 돌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당장 돈 안 나가잖아. 예, 네, 불필요. 지금 현금을 안 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의를 하려고 이제 갔더니, 여기 돈은 찾아왔니? 그래서, 아니, 이제 저기, 가서 돈 찾아 현금 인출기 가서 찾으려고요. 그랬더니 얘 좀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수수료 1200원 내잖아. 그걸 왜 내니? 이러는 거.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돈 안 찾아서 그랬더니 그 미리미리 찾아놔야 돈을 안 내지 왜 그렇게 하냐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10만원을 주시면서 이걸로 내고 네가 나중에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200원 아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 우리가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제가 10만 원을 드렸는데 아 이런 그런 것까지도 돈 그러니까 그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아낄 수 있는 거에선 아끼고 그렇다고 내가 먹는 거에 있어서 막 인색하게 무슨 뭐 정말 라면 끓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쓸 때 쓰지만 불필요한 데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근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자에도 좀 사실 좀 나눠보면 네. 이 자수성가형이 있잖아요. 네. 내가 직접 뭐 고생을 하면서 부를 일군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뭐 부자가 된 경우도 있고 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좀 있을까요? 뭐 이 소비 습관과 관련해서? 있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많지는 않아요. 왜 우리 보통 드라마 보면 재벌 2세 해가지고 막 돈 물 쓰듯이 막 쓰잖아요. 재벌 2세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벌 2세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돈에 그러니까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쉽게 돈을 쓰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어떤 선입관이 좀 있어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물려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그런 소중함을 자수성가한 사람보다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돈을 정말 아끼고 또 이렇게 좀 모으시고 되게 안 쓰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려받으신 분들은 좀 그 자수성가형이 돈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봤을 때 예. 이 정말 성향 차이도 좀 있지만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좀 최악의 소비 습관 같다 이렇게 좀 느꼈던 적은 없어요? 어떤 돈 쓰는 거에 있어서 네,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뭐 이 방송 보진 않겠지만 모 대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모임에서 밥을 쏜다는 거예요. 이제 골프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밥을 쏘는데 엄청 그 자기 선배들도 많았는데 밥을 쏘면서 엄청 티를 많이 내면서 막 쏘니까
선배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아유, 그래 좋은 마음에 쏜다니까 그냥 다들 그냥 참고 있었는데 뭐 대리운전비를 거의 이렇게 난리다시피 해갖고 선배들한테 아, 5만 원씩 막 던져주는 거예요. 아 돈 그러니까, 자랑을 좀 했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그렇지. 아닌데 불구하고 약간 좀 오바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안 받으셨지만 굉장히 불쾌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날은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임을 갔는데 다른 분이 이제 식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와서 자기가 저번 달에 쓴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한데 꼭 돈을 그렇게 쓰면서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조금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부를 어떻게 네.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고 예,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 우리가 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쓰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쓰는 법을.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금융교육을 조금 했을 때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전 요새 지금 진짜 그 메리츠 존리 대표님의 그 아이들에 대한 금융교육 그다음에 유태인들의 그 아이에 대한 네. 금융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요새 되게 아이들 금융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음악, 미술, 뭐 영어 뭐 이런 걸 어렸을 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금융은 안 가르치잖아요. 경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취직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런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치원 때부터 진짜 그 놀이로 있잖아요. 무슨 존리 대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놀이로 금융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초등학교 때도 그런 과목들을 좀 넣어서 아이들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저축 우리가 선저축하고 후 지출을 하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가르치고 그런 걸 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그러게요. 우리 뭐 근데 모든 사회가 대학 입시에 그냥 뭐 올인이 그러니까요.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점수에 안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그쵸. 근데 어쨌든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관리하는 법도 그렇고 네. 또 사실 쓰는 법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좀 조금씩이라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가르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우리 집이 돈이 좀 있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살면 된다. 결혼을 막 시작했는데 그냥 너는 싸우지 말고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까 진짜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분은 그 집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그 친구들한테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